들어 무슨 소리야? 어? 도둑이야 도둑. 야! 왜? 너 아들 왜 그래? 그냥 화장실에 여자가 있어요. 어? 금복이 맞니? 아니에요 금복이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길어요 길어. 긴 게 뭐야 큰 것도 아니고 뭐. 아! 쫓겨났어. 뭐? 어제 장모님한테 맨몸으로 쫓겨나가지고 내 방에 숨어 있었어, 누나. 진짜야? 네. 저 이제 집에 못 가요. 아유. 어떡할 거야 이제? 아, 뭘 어떻게 해? 나온 김에 그냥 살림 차려야지. 어디서? 어디서 살림을 차릴 거야? 네가 방학할 얻을 돈이라도 있어? 방을 왜 구해? 어엿한 내 방 있는데. 뭐? 아 그럼 여기서 살면 되잖아. 네 형님, 제가 모시고 살게요. 아이고 형님, 개코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난 이렇게 뭉개는 꼴 못 보니까 가서 당신 어머니한테 허락 받고 와요. 허락은커녕 쫓겨났다니까요. 그럼 나도 못 받아줘. 아 누나 정말 왜 이래? 어? 우리 정말 사랑한다니까. 다른 씨는 나밖에 몰라. 나는 호렵이지만 테라 씨는 진짜 결혼도 안 한 처녀라고. 테라야. 어? 어? 테라야. 어머, 저건 또 뭐야? 어?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김 기사가 나 여기 태워다 줬다며? 다 듣고 왔어. 너 미쳤냐? 데티에스 그룹 회장 여동생이 왜 이런 데서 살아? 저기 잠깐만요. 근데 누구세요? 나? 아, 여, 나가세요. 야, 나! 야, 엄마! 나! 테라,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이. 전 남편? 전혀라매! 아, 아니, 그, 잠깐 갔다 왔어, 잠깐. 너 이 자식, 그것도 그러지 말라고 했던, 진짜! 야, 너 나와. 빨리 나오라고. 나, 잠깐만, 너 무슨 본다,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안 받아주는 거 어떡해. 황은실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든 어떻게든 그 집에 들어갔어야지. 내려 쫓겨나? 무릎까지 꿇었다니까. 됐어 필요 없어. 나하고 약속 물 건너간 거야. 진짜 이럴 거야?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어제는 어떻게 된 거야? 강 회장 집에 들어오라고 무릎까지 꿇게 해놓고? 차면 호텔로 들어가. 어? 차면이랑 있으면서 그 여자가 너한테 시킨 짓 그대로 그 여자한테 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정보 빼내오란 말이야. 예령이가 아니라 네가 하라고. 은실아, 일단 가서 차면이 갖고 있는 내 지분양도 계약서 찾아와. 그리고 차면이 갖고 있는 약점 모든 알아내. 차면이 없으면 그 아버지 차 회장에 관한 거라도. 알았어? 뭐? 내가 차비한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어제 말했잖아.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차면인지 난지 어느 진을 설지 네가 결정해.
과장님, 그거 지금 당장 터트려요. 오늘 회의는 지난번 황금복 씨가 베트남 매장 확장 성공 후 2차 진출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황금복 씨?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 황금복입니다. 뭐야 저거? 누구지 씨야? 뭐야 저거? 빨리 꺼요, 빨리 꺼! 죄송합니다. 빨리 끄라고! 이게 뭐야? 황금복이 황회장 헌회자라니 저게 다 무슨 소리야? 회의 중입니다. 황의사는 빠져있어. 황회장 정권사 지라시고 게시판이고 이게 다 뭔지 설명을 해보라고. 황태중 당신이 이러고도 회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나? 헌회자? 어머,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 야, 이거를 어쩌냐? 저기 금복이가 애비 헌회자라고 다 퍼졌댄다. 아, 지금 아주 그냥 회사가 다 발칵 뒤집혔대. 아, 참네. 헌회자? 금복이가 오빠 헌회자라고 터졌단 말이야? 이게 뭐야, 어린아같이! 미안. 엄마, 금복이 연락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냐? 뭐가 터진 거야, 대체? 금복이하고 강 회장님 관계가 증권과 찌라시랑 여기저기 터졌나 봐요. 그게 어떻게 터졌어? 누가 작정하고 폭로한 것 같아요. 누가! 아무래도 백리향 쪽하고 참여 쪽 아니겠어요? 내가 이것들을 그냥 우리 금복이를 건드려. 당장 가, 당장 가, 얼른! 아, 엄마. 나 정말! 참으세요, 진정하세요. 제가 터트린 거예요. 예령아, 이거 네 시아버지가 알면 너 쫓겨날 텐데. 그럼 이대로 금복이랑 은실하지 마, 놔줄 거야? 내가 쫓겨나든 그 사람들이 쫓겨나든 어차피 둘 중 하나 나가야 돼. 안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저 위험 감수하고 한 거예요. 저 촬영장 사고 막아주세요. 기다려. 섣불리 내가 끼었다간 다 망친다. 때 봐서 내가 움직여 줄 테니까 일단 버텨. 이래이씨! 조강 지쳐버리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럼 아버님이라면 남의 자식을 데리고 들어와서 30년을 속이고 산 여자하고 같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도 문혁 엄마 어떻게든 보듬고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절 배신한 건 문혁 엄마입니다. 예! 그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혁이는요? 문혁이가 받은 상처를 어떡합니까? 문혁 엄마가 그 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왜 부르셨습니까? 앉아요! 앉을 거 없어. 나가. 괜찮아요.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본데 하시죠. 여러 말 할 것 없고 내 좋게 얘기할 때 내 딸 집에서 나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뭐? 제가 강태중 씨 집에 들어간 이유는 그 자리가 탐나서가 아닙니다. 그럼 차미연 씨가 저와 제 딸한테 한 짓에 대해 갚아주려고 들어간 겁니다. 무슨지? 내 딸이 뭘 어쨌는데? 어제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차미연 씨가 훔쳐갔습니다. 직접 보시죠.
내 딸이 뭘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난 걔 아버지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걔를 위해서라면 난 못할 짓이 없다고. 그런 방법이 없네요. 저랑 한번 해보시죠. 저도 제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으니까요. 이건 누가 터뜨렸는지 빨리 찾아내는 게 좋겠어요. 나마나 뭐 세 중에 하나겠지. 문혁애미거나 그 아버지거나 쟤겠지. 사이버 수사대에 게시판에 글 올린 사람 IP 추적 의뢰해놨어요. 빔 프로젝터 조작한 사람도 찾고 있고요. 그 결과 나오면 누가 그랬는지 잡을 수 있어요. 그 전에 먼저 금복이가 혼외자가 아니라는 것부터 밝혀야 돼요. 그래. 그거 밝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 애비야, 이번 기회에 금복이 법적으로 네 딸 만들어라. 네, 그럼 제가 정식으로 금복이를 제 딸로 밝히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일 끝나면 회사 후계자 금복이한테 넘겨. 그럼 문혁 씨는요?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황금복을 자기 딸로 올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후계자를 금복이로 돌리래요, 할머님이. 아무래도 괜히 터뜨렸나 봐요. 오히려 금복이한테 기회 준 꼴이 됐어요. 아버님이 정식으로 인터뷰까지 하실 것 같아요. 금복이가 친자라고. 그럼 강 서방이 친자가 아닌 것까지 밝혀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강 서방이 공개적으로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고. 아버지, 서둘러야겠어요. 내일 1시에 그 일식집에서 봬요. 네. 네. 네, 알겠어요. 은실아, 차미연이 내일 자기 아버지 만난대. 그럼 따라붙어. 가서 듣고 나한테 빠짐없이 보고해. 알았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거겠지?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금복이 문혁이 자리 뺏는 거. 저 죽어도 못 봐요. 정말 하긴 이러구나. 황은실이 그 여자가 옛날에 그 청소원 딸 맞지? 황은실 아버지 어떻게 아세요? 네, 네가 충격받을까봐 말을 안 했는데 마음 가라앉히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그때 그 사람 겁주려고 애들을 시켜 작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도망가는 바람에 차에 치여서 죽은 거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된 게? 그래, 나 때문이다.
아버지, 저 금복이랑 태종 씨 만나서 같이 살아요.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은실아, 저기 참연이, 참연이 있잖아. 왜? 글쎄, 참연이 아버지가 차회장? 그 사람이 뭐? 말을 해! 그 사람이